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이거 뭐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가 겁나 무겁죠.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모드인데 아주 갓간 모드입니다. 이것도 브라이트 사이드라는 뭐 사이코패스 뭐 비슷한 느낌의 뭐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저와 또 랩 배틀을 하는 건데, 비밀고까지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분 나빠. 첫 번째 노래 Saving Face, Parasitic Routine, Rain of Apathy, Mr. Bright Side. 밝은 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죠? 만나러 가봅시다. 제가. 오, 컷신도 있어. 대박. 삐삐 뽀뽀 빡 스키트 뽑. 하이. 내 정신 세계 온 걸 환영해. 근데 뭐 나가줄래? 얘가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면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죠? 나가달라고 합니다. 내 정신 세계에서 나가줘. 따따따따따따따 노래 Saving Face거든요? 오, 목소리 기괴하다. 진짜 기괴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노래거든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듣다보면 정신 나갈 것 같아 약간.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아직 첫 번째 곡이라 그런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노래 맞아? 브라이트 사이드의 정신세계 그대로 보여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내가 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오, 끝이야? 오! 브라이트 사이드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오케이, 이제 재미 볼 만큼 봤으면 가. 이제 혼자 있고 싶어. 제발 날 가만히 냅둬. 자, 브라이트사이드. 오! 정신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얘. 지금 주인공이랑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아니 정신세계까지 이제 랩배틀하러 쳐들어왔거든요. 아니 여친은 저거 스피커 언제 어떻게 들고 왔어? 그리고 근데 일단은 이 모드는 노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아요 제작자분께서. 근데 하드인데도 난이도 진짜 쉬워. 거의 뭐 노멀 난이도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직 두 번째 곡이라 브라이트 사이드가 완전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이게 바뀔 때마다 그 표정이랑 감정이 계속 뒤바뀌는 게 좀 무서워요 얘.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시간은 이제 끝났어. 뭐야? 이제 본 실력을 보이는 건가요? 브라이트사이드? 아니 이 정도는 날 못 쫓아내. 오, 온다 온다 슬슬 온다. 이건 좀 연타가 많네요.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곡부터 난이도가 살짝씩 올라가고 있어요.
야 빡센데? 브라이트사이드 슬슬 정식 나갔거든요 이제? 멘붕 직전이야 쟤도? 지금 제가 약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 번째 곡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뭐 위티랑 자, 다 깼는데? 뭐 요 정도 난이도 못 깨겠습니까? 오 지금 화가 많이 났나 본데요? 제가 랩할 지금 시간을 안 줘. 아니 야 너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같이 랩 배틀 하자고. 아니 브라이트사이드의 정체가 뭘까요? 약간 뭔가 정신병이나 그런 거 걸린 캐릭터지 않을까. 약간 조커 같은 캐릭터 같기도 해요. 약간 자기 감정 자체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어 뭐야? 헉. 이게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나가. 나가라고. 사실상 보면은 제가 여기 침짝이긴 한데 말이죠. 원래 같으면 이거 주거침입죄로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네가 네 무덤을 파는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퍼스널 스페이스 인베이전? 뭐죠? 와. 잠깐만 이거 미티급 난이도 같은데? 어 잠깐만 근데 이거 판정 좋다. 오! 이거 판정이 겁나 좋아요. 그냥 눌렀는데도 그냥 안 눌렀는데도 되네? 아 판정 좋아서 다행이다. 이게 모드 중에 진짜 판정 안 좋은 모드들은 깨기 겁나 빡세거든요. 오케이 케이지로 풀로 채워주고 따라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 온갖 감정이 뒤섞인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의 진정한 본모습. 화나고 슬프고 분노 그리고 뭐 당황 온갖 감정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약간의 인간의 감정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이거 판정이 너무 좋았는데. 오 내게 뭐야 뭐 대충 눌러도 되나? 야 이거 근데 진짜 아무렇게 눌러. 야 이거 게이지 자체가 안 좋아도 되는데? 일단 판정은 완전 게이 해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스 브라이트사이드까지 한번 만나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드에는 숨겨진 곡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시크릿 노래에 진입할 수 있는 시크릿 코드, 비밀 코드를 알아냈거든요. 근데 또 모드 제작자분이 이 코드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힌트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코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거든요. 진짜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가 편집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런 소리가 날라면은 소리를 거꾸로 돌렸을 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 뒤로 재생. 얍. You wish to play. 사람 말소리가 들려요. Then listen close, listen near. I'll speak of what you need here. 뭐 대충 뜻을 보면은 제작자분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만우절 영상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아 요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암호를 해독을 해서
그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거 진짜 푸는데 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리면 요게 A입니다. 준비 코드 발동. 잠깐만 뭐야 저거 화살표. 와 이거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그런 건데요. 와 나 화살표 자체가 저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 보네. 너는 바보야 라는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야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엄청. 박자로 와 헷갈려. 가만히 좀 있어. 아! 다행히 이것도 판정이 좋아가지고 깨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근데 뭔 캐릭터야? 아! 화살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겁나 정신사나워. 판정도 좋고 이 게이지도 금방금방 차요. 그 실수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거 연속 게이지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거의 계속 풀게이지야. 근데 저 캐릭터 정체가 뭐죠? 웬 레몬데몬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야. 저 캐릭터의 정체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이 화살표는 정말 가만히 있질 않는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아 이거 뭐 제가 리듬 게임을 하는 건지 퍼즐 게임을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의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다는 예 각각 모두였다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들 휴바.